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슈는 바로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또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또 현대차 쪽에 이슈가 많은데 이것과 좀 엮이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좀 주목받은 지 사실 기간적으로는 네, 굉장히 오래되긴 오래됐잖아요.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자율주행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렇죠. 기업이 영위하고 기업의 주 목적은 돈을 버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생기는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택시를 운영해서 이 자율주행 업체들이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자율주행 택시에 납품되는 이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었을 때, 자율주행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이어질 수 있는 민간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네. 이게 주요된 포커스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항상 그랬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민간 투자가 주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에 맞춰가지고 이 자율주행 기업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뭐 IPO도 늦춰지고 이러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어부부 반도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해줬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줬어요. 뭐 MCU 부문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줬는데 실제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수익성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낙폭 커지고 조정 길게 받은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면서 이것이 또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지자체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밑그림이겠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테마를 앞으로도 길게 좀 지속해서 볼수 있을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 것인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좀 저는 지금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물론 성장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조금 취약할 수 있고 네. 재무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이 기회의 과정에서 좀 없어지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 안에서 옥석 가리기 잘 진행을 하고 괜찮은 기업들 잘 골라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또 보지 못할 가격대에 있는 거는 길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이 이제 결국에 일정 관련된 이슈가 될것 같아요. 일단 연말 이제 올 2022년도 내에 또 결국에 자율주행 관련된 차가 또 출시가 됩니다.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이 현대차의 G90, 제네시스 모델이죠. 네. G90이라는 차량에 또 자율주행 이제 시스템들이 탑재가 돼가지고 출시가 되는데 레벨 3 수준으로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 운행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상용화가 되어가지고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거든요. 눈에 네. 보이기 시작하면 또 이제 투자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27년도까지 레벨 4에 대한 이 자율주행 차량이 또 상용화가 목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이 자율주행 택시를 시승을 하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체험돼보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이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7년도에 상용화가 되는 경우 결국에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23년도,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운행을 시작을 해야 그게 상용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보게 되면은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현대차에서 이제 42-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2-라는 기업의 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지금 산정을 했을 때약 5,700억 정도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 자율주행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 시가총액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소리는 뭐냐면은 결국에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인수가 된 기업이 5,700억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그 후발 주자들 역시도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5,700억이라는 숫자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나온 수치기는 하지만 이 성장성을 미리 좀 반영을 받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포티투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제 현대모비스가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포티투다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 쪽의 사업을 분사해서 이 포티투닷을 중심으로 해서 자회사가 설립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현대모비스가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모비스는 간단하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실제로 이제 단독 기사로 나오기는 했기 때문에 네네. 아직 뭐 팩트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실제로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네네. 물론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현대차의 입장 그 현대차 주주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오늘도 3%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3번 체크를 부탁드렸고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쭉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당장에는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네.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종목인데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발생을 할 때마다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변동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자에도 한 5% 정도 지금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 그렇네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추세를 돌리고 뚫고 올라가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매물대들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추세적인 부분들을 따라가지고 좀 이 추세만 돌려준다면은 이전 고점 부근까지 이전 고점에 있는 매물대까지도 한번 목표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 뭐 BMW 같은 유명한 이제 완성차 브랜드의 브랜드들을 고객사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완성차 관련된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인포뱅크라는 종목이에요. 인포뱅크요. 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과거 테마 형성됐을 때 대장주 잡았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움직임을 보이고 그쵸. 있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카플레이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사실 조정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2022년도 1월 달에 고점 찍은 이후로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네. 사실 이 시장 빠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성장주 치고 그렇게 50% 빠지기는 했지만 잘 버텨주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 구간에서 테마 형성 재차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박스권 좀 돌파를 해주는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추세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모습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최근에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은 종목이죠. 팅크웨어라는 종목인데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티투닷 관련된 종목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 포티투닷이라는 이 기업에 대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창업 투자사들, 그러니까 뭐 인베스트먼트들이 사실 이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네네. 이게 이번에 현대차에서 좀 인수를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엑시트, 이제 차익실현을 하고 나가게 된 거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좀 나가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함축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포티투닷이라는 기업에서 직접 투자를 좀 진행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도 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증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해당 구간에서 좀 장기 평선 다시 한번 긍정적인 소식들 이 포티투닷이라는 재료를 만들어주면서 좀 올려놨기 때문에 해당 구간 추세 전환하고 다시 이전 매물대까지는 좀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 세 가지 종목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어쨌든 좀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종목 중에 김대호 전문가님은 최선로주로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전 단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팅크웨어에 대해서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티투닷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이 관련주로서 좀 움직임을 강하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좀 수급이 들어와준 현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 중에 가장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이 포티투닷이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 뭐 정책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일정적인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이 참여했을, 이 포티투닷이라는 기업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관련주들 좀 생각을 하시고서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티투닷이 아까 이 자회사, 팅크웨어에 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팅크웨어의 자회사 중에 아이나비라는 이 기업이 있어요. 아이나비 네.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블랙박스와 이 내비게이션 관련된 그쵸, 기업으로서 차를 좀 이 내비게이션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업체죠. 네. 그 기업에 약 70억 정도, 뭐 세 개 기업이 합해서 7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 시리즈에 투자를 함으로써 좀 직접적인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17,050원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조금 분할해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17,000원부터 16,000원 구간까지 좀 분할해가지고 매수하는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추세가 좀 지켜질 수 있는 15,000원 구간까지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전 매물대까지는 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전 이 상단 구간에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계속 발생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네요. 요 구간이 지금 매물대에 조금 막혀 있는 구간인데 해 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팅크웨어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고 해보시고요. 앞으로 투자하시는데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